5000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중국 푸저우에서 열리는 대망의 결승 무대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해설에는 한종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최정 구단과 김채영 4단의 자매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준결승에서 최정 선수는 상대전 열세였던 중국의 리어 선수에게 또 우리 김채영 선수는 중국 랭킹 1위 위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뭐 리어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는 밀렸지만 그래도 기량이나 뭐 커리어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채영 선수가 위지은 선수에게 이기는 거는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그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면서 이번 결승 무대 정말 마음 놓고 축제처럼 즐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먼저 5000원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는 중국 기원에서 주최하고요. 푸젠성에서 주관합니다. 28명이 출전했던 토너먼트. 자, 이제 결승 2명의 선수가 압축이 됐는데 결승 무대는 3번기로 치러지고요. 자, 우승 상금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50만 위엔 뭐 하나로 약 8,2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상금이기 때문에 여자 대회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5회, 그리고 더문 중국 룰에 따라서 7시 반이 적용됩니다. 이번 정말 세계 여자 바둑 대회답게 한중일 대만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각국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죠. 네, 그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대회의 질을 굉장히 높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만 김채영, 최정 선수의 결승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선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가 위즈잉 선수를 상대로 350수 끝에 반집을 남기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바둑이었는데요. 뭐 시종일관 어려운 바둑을 끈질기 둬서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정 구단과의 결승 대결, 먼저 두 선수에 대한 프로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96년생으로 동갑내기고요. 입단은 최정 선수가 1년 선배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기사의 랭킹이나 어떤 이렇게 입단 연도나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두 기사의 상대 전적만은 정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도 올 초 할인배 여자 국수전 결승전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이 대결에서도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한종진 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열세이거나 우세인 상대의 기사가 있나요? 저도 그 한 기사 11번 두기도 만만치 않은데 네. 11번 다 지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좀 정말 큰 무대에서 한번 그걸 한번 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던 간에 결승 최종국까지 가서 많은 대국을 관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대국은 한국 시각으로 1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초반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대회이기도 하고 아마 가장 재밌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우승을 하고 싶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긴다는 생각을 안 해야지 이길 것 같아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초대 챔프를 가립니다. 제1회 5000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자, 대국 규정은 각자 2시간에 1분 출기 5회고요. 더문 7시 반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 선수 모두 정말 재밌는 대회가 될 것 같다라는 임전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뭐 상대 전적만 본다면 굉장히 싱거운 이런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지만 굉장히 그 강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11연패 당한 건 잊고 아마 좀 약간 인터뷰했듯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든다면 아마 최정 선수도 이번 승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김채영 선수가 얘기했다시피 이긴다는 생각이 없어야지만 이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뭐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뭐 마음을 비운다. 뭐 지금 12연패를 당하고 있는 부분, 연패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 뭐 어떤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종 구단의 흑으로 출발을 했고요. 양화점을 시작으로 바로 3-3으로 침투를 합니다. 뭐 요즘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저 3-3파는 수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느는 수법과 지금 이곳에 날 짜가는 거, 이 두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네,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요. 지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가만히 느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간명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날짜로 가게 된다면 좀 더 어려운 정석이 되고요. 백이 가만히 늘게 된다면 저렇게 흑이 날짜 가서 간명하게 정리되고 백이 귀중한 선수를 뽑고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네. 자, 최정 9단과 김채영 4단. 두 선수 모두 96년생이기는 한데요. 흔히 말하는 김채영 선수가 빠른 년생이거든요. 네, 그렇죠.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최정 선수가 언니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 어린 시절 같은 유창혁 바둑 도장에서 같이 어린 시절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또 두 기사 같이 공부하면서 아마 학년을 먼저 알았을 거예요. 뭐 나이를 먼저 알았으면 분명히 편하게 지냈을 텐데, 네. 학년을 먼저 알고 이제 나이를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최정 선수가 언니라고 부르고, 네. 하지만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언니, 가깝죠. 네. 네, 네. 뭐 어렸을 때는 한 학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바둑계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저만 해도 뭐 그런 예가 있고요. 뭐 어떤 기사와 하고 목진석 구단과 목진석 선수와 안주영 선수가 친구인데 이제 저가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알게 됐는데요. 네. 저는 목진석 선수 같은 경우 저보다 1년 어린 줄 몰랐거든요. 네. 같은 친구하고 친구 하길래 저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그 한 살 어린 걸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어린 시절에는 내가 형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송아지 삼총사 같은 경우도 최철원 구단이 일찍 입학을 그쵸? 해서 네. 한 살 위인 뭐 박정상 구단, 홍민표 구단과 친구이기는 한데 다른 나머지 기사들은 형이라고 네, 부르고요. 그렇죠. 네. 족보가 꼬였다고 하죠. 뭐 어릴 때야 조금 신경 쓰이지만 점점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한 살이라도 네. 어릴수록 더 좋죠. 그렇죠. 밥 한 번 덜 사고요. 네. 자, 지금 우화에 있어서 김채영 선수가 하변을 벌리지 않고 우변을 다가섰어요. 네, 지금 이렇게 다가섰는데요. 지금 또 다가서니까 최정 선수도 다가서면서 이제 어려운 전투 바둑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보통은 흙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죠. 흙이 이렇게요. 받고 한칸으로요? 네, 네. 받으면 이제 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두거나 또 이쪽 걸쳐가거나 삼삼파거나 하는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최정 선수는 이곳을 지키지 않고 협공을 하면서 이렇게 전투를 하겠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수법이 그 전에는 백이 이런 식으로 오고 이렇게 받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 수법이 최근에 두어지면서 이제 흑이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받게 된다면 밀고 들어가는군요. 네, 붙이는 것까지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안 해두고 뭐 또 다른 데 두게 된다면 네, 이 그림은 좀 흙이 중복 같은 모양이 됐기 때문에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발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네. 아마 최정 선수는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요. 뭐 그냥 받아주지는 않을 선수기 때문에 반발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반발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날일자보다는 약점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냥 받아주는군요. 그 수는 좀 예상하기 힘든데요. 백이 이곳을 두어진다면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두었을 때는 훨씬 이 기회 안정감이 있고요. 또 이 두 점을 공격하는데도 이 빠짐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또 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또 넘어가는 맛까지 있기 때문에 좀 내 돌을 안정하면서 백을 천천히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점을 탈출해 나갑니다. 아주 뭐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 침착하게 최근에 두어지는 수법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채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즉흥적으로 본인이 이제 두고 싶은 수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이 긴 바둑이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찾아내는 수법들이 많을 거예요. 네, 시간이 짧으면 평소에 공부한 걸 토대로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해서 두고 싶은 수를 두는 어떤 보통의 기사들이 경향이 그렇게 많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두어지는 것도 최혜정 선수가 시간이 짧았다면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천천히 수를 읽어본 이후에 진행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우변이냐 하변이냐 뭐 둘 중에 하나를 공격을 네.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제 이렇게 늘게 된다면요. 뭐 백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백이 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도 없기 때문에 끊는 단점도 없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흙이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뭐 이게 싫어가지고요. 흙이 네. 백에 둔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이 한 방이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이어둔다면 흙이 이제 빠져서 이제 이 기 한 점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맛이 좀 나빠요. 네. 나중에 좀 두터우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흙이 이 백 석 점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당장 이렇게 잡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놓고 따게 되거나 하게 된다면 지금 흙이 이렇게 두는 모습은 위에서도 이렇게 백에게 좀 활용을 당하고요. 귀에서도 이런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럼 늘거나 막거나 말고 뭐가 있죠? 이렇게 떠오른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일감인데요. 뭐 아마 빠지거나 막는 수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네, 붙이고 뭐 이런 흐름에 뭐 선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욕심을 부린다고 백이 이제 이곳을 단수 친다면 단수 치는 것은 붙였을 때 네 단수 친다면 이 흙을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곳의 차단과 또 이곳의 단점이 맛보기로서 백이 곤란한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우측의 모양도 우형이 되고요. 네네 역시 붙여서 좀 더 어렵게 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붙이고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의 행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냥 흙이 늘어주거나 호구치는 모양은 백에게 흐름을 주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백에게 이제 좀 어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올바른 수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오청원배는 한국 기사들의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푸저우에서 대국이 펼쳐지고 있고요. 중국 네. 푸저우는 오청원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오청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불세추의 그 바둑 선수였다 그래야 되나요? 네. 최고의 선수셨고 또 바둑을 한 단계 진보시킨 지금 AI가 나왔지만 또 그 당시 일본에 이제 독학으로 넘어가셔서 현대 바둑의 이제 그 창시자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네. 또 그 당시 세계 대회는 없었지만 일본 바둑이 제일 강할 때 일본 바둑을 평정한 그 최고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이름을 딴 대회에 저희 한국 선수들이 두 명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래 대회 두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참 뿌듯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청원 선생이 예전에 기타니 구단과 함께 현대바둑을 창시한 그런 포석, 신포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당시에 그 신포석이라고 한다면 흉내바둑부터 네. 삼삼, 네. 그리고 천원에 착수를 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또 화점도 재발견이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그 당시에 이제 화점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일본 바둑은 소목이 거의 그 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화점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선보였고,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네. 지금 화점이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그 특히 AI가 그렇게 화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그 오청원 선생님의 어떤 바둑의 깊이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가 1933년도였는데 아, 오늘도 역시 영하점으로 바둑이 출발하기도 했고요. 뭐 보면 좀 패션도 8, 90년대 유행했던 패션이 다시 돈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바둑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바둑도 예전에 그 화점에서 그 2005단이 나오면서 화점이 또 많이 두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 그 당대 천재들은 그 좀 뭔가 보는 시각이 남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변 전개에 있어서 앞서 보여주셨던 그림대로 진행을 시켰고요. 백이 네. 예. 어느 그 언저리에 두면서 더 보강을 하고요. 선수로 흙을 강요해 두고 뭔가 또 다른 수법을 둘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나와서 끊는 단점이 있는데 이 교환을 하고요. 끊는 단점은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둔다면은 이것은 백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네, 단수 치고요. 나오게 되면 지금 이곳과 길을 지켜야 되는 백의 부담이 그 양쪽이 급해지기 때문에 네. 백이 밑으로 이제 쳐야 되는데요. 2선으로 단수를 네네네. 치겠군요. 2선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네, 이렇게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게 된다면 흙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득을 보게 되지만 지금 이 한 점이 옴으로 해서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흙이 이 한 점이 굉장히 고립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점을 당장 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신 대로 하변 부근이 급할 것 같아요. 네, 그곳을 일단 받아둔다면 백도 또 양역공을 당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백도 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무난하게 날짜로 걸치면 될까요? 네, 일감은 날짜를 걸치는 게 일감인데 그리고 백을 밖에 두고요. 저의 일감이라면 뭐 교환을 해두고요. 이렇게 뛰어가는 형태나 아니면 이곳으로 이제 흙이 네 두면서요.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서 둘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굉장히 돌을 중앙으로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거든요. 네. 보통 여류기사들이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리보다는 뭔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싸움을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걸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파워풀한 기풍이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손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그럴까요? 왜 한종진 구단의 일감이라고 한다면 날일자 걸침이었는데요. 네. 아마 네, 역시 최정 선수라면 분명히 뭐 간명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뭐 물론 했지만 이렇게 네. 둘 거 역시 두니까 그 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4선으로 손이 갔고요. 4선으로 갔기 때문에 백이 이제 받아두기에는 조금 싫어요. 뭐 압박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네, 여유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이제 상변을 벌리거나 아니면 우상 기 쪽에 그 걸치거나 한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변은 이 정도로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네, 백이 흙이 당장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기에는 그 뭐 어떤 마땅한 공격 수법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먼저 백이 지키려고 하면 흙에게 중요한 선수를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하고 뭐 백이 이제 또 큰 자리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좌상에 3-3을 내어주면서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고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끊기는 약점을 대비하면서 걸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걸치게 된다면요. 걸치게 된다면 아, 그쪽으로 걸치는군요. 네, 아까 전에 보여줬던 나와서 이제 끊는 단점이요. 백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이 지킴이요. 그래서 이 수상전은
지금 흑이 4수고요. 백은 5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이 이곳을 걸쳐둔 다음에 이 끊는 단전까지 지키면서 보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끊기는 게 싫어서 그쪽으로 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반대로 걸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발 빠르게 두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반대로 걸쳐서 나를 자로 받을 때 다가서는 것도 양쪽을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김채용 선수도 나를 자로 두네요. 네. 저도 이제 그 수도 뭐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왜 첫 번째 진행도를 반대쪽으로 걸치는 걸 보여주셨죠? 저는 좀 김채용 선수하고 다르게 지금 끊기는, 이곳에 끊기는 단점을 좀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한데 끊기는 거는 언제든 가볍게 두겠다. 이 교환을 해두고, 흙이 이 교환을 해두고, 끊는 거는 언제든 밑으로 치면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 모양을 키우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리는 벌고 있다, 내가 계속. 그리고 받아만 준다면 역시 이것을 받아준다면 받아두고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두고요. 이거 역시 끊는 것은 이거 교환을 안 해두고 끊는 거는 지금 흙이 안 되고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찔러져 있는 교환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되고 찔러 두고 이제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걸 밀어두면 예. 지금 흙이 있는 이 교환이 굉장히 중복스러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언제든지 이렇게 밀어놓고 끊는 것은 가볍게 두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스타일이 김채용 선수의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김채용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버티는 바둑이거든요. 네, 수습을 즐겨 하고요. 지금 그런 지금 진행 이 지금 바둑의 진행을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채용 선수가 좀 발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또 그 대국 상대는 천하의 체정이기 때문에요. 네. 여자 바둑계에서 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정이기 때문에 어떨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기사의 그 입에 맞는 진행대로 바둑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최정 구단이 여자 랭킹 1위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한국 랭킹 8계단 끌어올리면서 36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굉장하죠. 진짜 정말 대단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자 기사로서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는 한국에 예전에 왔던 루이 구단. 네, 루이 구단이 타이틀을 따면서 그런 느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못지않은 어떤 포스를 네. 지금 타이틀은 못 땄지만요. 뭐 여러 기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도 용성전 그 기전에 8강까지 올라갔었고요.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여류 기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냥 받아주고 끊기에는 좀 발이 느리다 보니까 바로 협공을 해나갔고요. 네. 두 칸 높게 갔네요. 뭐 그 날짜를 받는 것은 백의 주문이기 때문에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AI의 지금 판단도 백이 약간 좋지 않냐, 이렇게 발 빠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골침이 가장 또 첫 번째 떠오르는 수고요. 어린 시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승부욕이 강했어요. 뭐 최정 뭐 프로도 굉장히 강했지만 네. 어린 그 공부할 때 그 김성래 사범님 같은 경우 프로 같은 경우도 바둑을 지도하는 일산에서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 김채영 선수나 김다행 선수 같은 경우 아버지에게도 바둑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치는 데와 또 최정 선수가 배웠던 어떤 유창영 도장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일선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김채영 선수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최정 선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봐야 나중에 최정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가서 그래서 도장을 네. 최정 구단이 있는 쪽으로 네, 옮겼죠. 거군요. 네, 집도 서울이었는데 분당으로 다니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아마 11연패를 당하고 있어도 최정 선수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김채영 선수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승부 근성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뭐 재밌는 내용의 대국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선수들 입단 전부터 오래전부터 보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린이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보면서 봤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잘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대회 준우승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입단한 박재근 프로에게 네. 지고 준우승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때 이제 나이도 어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성래 사범님과 이렇게 좀 취미로 테니스 같은 걸 같이 쳤는데요. 그때부터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쭉 봐왔는데요. 굉장히 그 승부욕도 강하고 어린 시절부터 똘망했거든요. 네. 네, 똘망이요. 발음이 이게 좀 어렵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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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영 선수가 자기 관리도 참 잘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도 하고 그랬군요. 네. 네. 뭐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제 수영을 시작했다고 자랑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두 선수들이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기는 합니다만 제가 연구생 시절을 거치면서 입단 준비를 했을 때 워낙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이라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항상 최정 선수는 주말마다 엄마 손을 잡고 연구생실로 향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때는 그래도 제가 많이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이소영 캐스터를 어린 시절 봤지만. 아 맞네요. 네네.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훌륭한 기사가 됐을 텐데. 네, 그때부터 너무 미모에만 이렇게. 아이고. 호박에 좀 줄이라도 그어보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우상에서 정석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석 진행인가요? 네, 지금 잘 두어지지 않는 정석인데요. 지금 흙 최정 선수가 좀 비틀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갔을 때 양옥공을 하는 것은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 이곳을 차단해 두고 붙인 것은 좀 어렵게 바둑을 또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상에서부터 좀 어려운 진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첫 번째 결승 무대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김채영 4단, 최정 9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11번 대국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올해만 다섯 번째 대국이에요. 지금 올해 또 네 번을 만나서 네 번 다 좀 아쉬운 결과를 김채영 선수가 냈고요. 그 반면에 그만큼 또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분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많이 둔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번 대회 최소 두 판은 누군가가 둬야 되고요. 이번에 또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치열했잖아요. 네. 다승상은 올해 최정 9단이 14승 2패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채영 4단도 13승 2패로 그러니까요. 좋은 성적을 네. 거뒀고요. 마지막까지 김채영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어떤 다른 시합 일정 때문에 마지막 중요할 때 못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위가 뒤바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늘 그 김채영 선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최정이라는 산이 굉장히 그 본인에게는 좀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산이라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한 번이라도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결국 넘어설 거고요. 넘어선다는 게 더 많이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11연패지만 이게 11연패 당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연패를 끝내는 게 중요하죠. 네.
구단 전부터 좀 각인이 되어 있던 선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종진 구단도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기사가 있나요? 아, 저는 이렇게 연패를 당했던 많이 한 기사하고 많이 둔 적도 없고 또 연패를 당한 적은 없지만 한 기사한테 한 2-3주 사이에 세 판 진 적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해설을 많이 하신 홍민표 사범에게 그래서 좀 그때 좀 저도 나름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할 시점이었는데 네. 홍민표 그 어린 그 저보다 후배인데요. 3연패 당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그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11판을 두기가 정말 정상권에 가지 않으면 도전기나 어떤 그런 무대에서 만나지 않고서는 네. 사실 만나기가 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김채영 선수가 11연패를 당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대에 있어서 그 또래 기사인 안조영 구단이나 목진석 구단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후배의 기사가 네. 언급이 네. 되네요. 저는 이게 어린 시절에 목진석 구단이나 안재영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저, 네, 뭐, 많이 두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자, 지금 바둑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상은 쉽게 정리가 됐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끊겼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최정 구단은 이제 무조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걸 선택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끊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AI는 조금이라도 백족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초반에 흐름은 뭐 이 부분에서도 저는 백이 좀 뭔가 활발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백이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누구 한쪽을 들려면 저도 백을 들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AI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백 쪽에 손을 들은 것 같은데 한종진 위원이라면 이 AI의 수치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실까요? 아마 근데 최정 선수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빠야 조금 나쁘다고 느낄 거고요. 뭐 김채영 선수도 내가 유리한가 뭐 그런 생각을 갖는지도 의문이고요. 기분이 좋다는 거는 결국 뭐 한 번만 실수하면 다시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서로 두 기사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해 주신 그 정도의 형국이군요. 네. 자, 역시 이 끄는 진행에 있어서의 정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점은 일단 살려야 할까요? 네, 그 한 점을 이렇게 쳐서 버리기에는 너무 이게 큽니다. 네, 이렇게 버리기에는 백의 날짜 간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넓어가지고 이런 데 붙이거나 끊고 뭐 이렇게 이 한 점을 제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 흙을 굉장히 괴롭힐 수 만한 데가 그렇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지금도 살렸지만 버리기는 쉽지 않고요. 또 이 돌을 살림으로써 나중에 좌상 젖혀 있는 자리 그렇죠. 정말 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죠.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흙이 이곳을 넣는다면 백이 이곳을 두고 흙이 어떤 행방을 할 때 네. 네. 이곳을 둘 것 같아요. 가능하군요. 네, 네, 네. 둘 기회는 백이 있을 것 같아요. 흙이 그곳을 역으로 먼저 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백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둘 텐데요. 그래서인가요? 네. 그렇지만 정말. 한 점이 바로 축으로 잡힐 것 같아요. 네, 축이지만 축머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거든요. 백이 지금 이것을 막는 것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한 수고요. 네. 네. 백이 막는 건 당연한 한수고 이 교환 후에 이렇게 이제 이 한 점을 잡는 건데요. 충머리가 뭐 이 근방이 다 충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통해서 이제 최정 선수는 천천히 압박하는 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든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뭐 충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던지요. 아마 그런 수법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를 압박할 것 같습니다. 역시 최정 구단다운 발상이네요. 네,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이제 백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축으로 잡히는 모양 자체는 백이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백이 공격만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나쁠 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충무리라는 게 지금 네 되지만 뭐 여차하면 흑이 좀 악수를 이곳에 둔다고 하면요, 뭐 가령 뭐 좀 심하게 이런 데 둔다 뭐 이렇게 받아 먹으면 이거를 여기서 축을 계속 모는 게 아니라 뭐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거나 그냥 호구치거나 하면서 충분히 백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머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한 점을 안 잡고 뭐 싸움을 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백도 이 충머리 축으로 잡는 모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가 충머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가 빤히 보였기 때문에 네. 혹시 잡을 때 단수가 아니라 한 칸 장문도 가능할까를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잡을 장문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장문도 가능하긴 한데 좀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장문을 잡는다고 하면요. 네, 장문을 잡 장문으로 네. 준다면 네, 지금 이쪽 근방이 네 선수가 되고요. 네. 이런 데 뛰는 것도 선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쪽 움직임이 신경 쓰여서요. 또 이렇게 붙이는 거 백이 이거 잡을 때 붙이고 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흑돌이 옴으로 해서 더 강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기는 백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아 바로 움직이기는 이지는 않지만 네. 활용을 한 이후에 진행을 시키니까 네 그렇죠. 백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림이네요. 역시 단수를 칩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 점을 나와서 끊고 제껴 이은 걸로 정리를 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절대 흑의 기분 좋은 진행은 아니거든요. 지금 기분 좋은 진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점 충무리를 잡힌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그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한 점을 힘없이 버리게 되면 너무 백이 두터워요. 네. 그리고 지금 좌하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흑이 네. 걸쳐갔는데 백이 손을 뺀 장면이거든요. 지금 흑이 그렇지만 흑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백이 씌어간다고 흑이 씌어간다고 해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뭐 그렇게 수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오히려 흑이 도가지고 흐름을 타게서 백에게 실리만 뺏길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씌어가는 것도 실리로는 손해라서 흑이 쉽게 씌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한종진 구단의 해설을 듣고 나니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변에 105점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곳에 약간의 아직 맛이 남아 있어요. 이곳을 차단하는 맛이 남아있는 게 아, 네. 네. 이곳을 잇는다면 흑이 도서 죽고요. 백이 이곳을 잡을 때 지금 이곳을 빠져서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하변에 흑 105점을 먼저 공격하면서 뭔가 바둑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녕부터 없애면서 급소 자리 물어봅니다. 네. 이수가 놓여지자 그래프가 살짝 백 쪽으로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AI를 저희가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요. AI가 한 80%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면 한 번만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그 차이가 금방 뒤집혀지고 하거든요. AI는 네. 굉장히 저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낙관파가 있고 비관파가 있잖아요. AI는 굉장히 낙관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우세해지면 좀
확실히 자기는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한쪽이 확 쏠리고요. 또 저 인간이 조금 실수를 하면 또 확 쏠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단순히 이렇게 지금 흐름은 100이 좀 편하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좀 보시는 데서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100이 이제 무조건 이기나 뭐 그거는 맞아요. 네,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저희도 평소에도 AI 공부를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사들이라면 다 공부를 하거든요. 네. 네. 한 80%가 넘어가면 지금은 확실히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조금 나쁜 거는 인간이 좀 기분 나쁘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바둑리그 할 때마다 네, 한국 네. 물가장 뭐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그 무거운 노트북을 계속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라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시합이 없어서요. 시합이 없다는 게 성적을 못 내다 보니까 시합이 이제 늘 예선 탈락해서 AI 공부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합을 통해서 대국을 하고 그 대국한 걸 인간과 복기를 하고요. 네. 그 서로의 이제 인간이 교감한 걸 AI에게 다시 물어보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확실히 팀전이고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그 바둑에 있어서 감정이입이 더 잘 되실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그래프가 떨어지고 올라올 때마다 그 교차하는 기분이 굉장히 가슴도 같이 네. 철렁였다가 네. 그렇죠? 네. 기분이 좋아졌다가 지금 김채영 선수가 직히 그 한 점 충머리를 잡으니까 이제 그래프가 약간 흑적으로 지금 넘어서 지금 거의 50대 50에 가까운 예. 그래프가 됐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 그곳을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흙이 나온다 해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돌의 형태인데 너무 그 느리게 이렇게 지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바둑TV에 AI 승부 예측 그래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이번 결승 무대가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채영 최정 선수의 팬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그래프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이제 그 그래프가 미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좀 지나면 뭐 좀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면 이제 점점 한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대 입장 그 안 좋은 성적이 안 좋은 쪽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아쉬울 거고요. 네. 성적이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바둑을 관장할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날 일자로 지키자 거의 5대 5의 승률이 됐는데 아래쪽은 좀 시달리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당장 끊어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이렇게 이곳을 끊는 것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호구치는 모양은 지금 이 흑돌이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차단되는 모양이라서요. 가능한데 이곳을 끊었을 때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먼저 이것을 물어본다면 백이 응수하기 참 어려워요. 이쪽으로 입기에는 지금 단수 치는 나사가 딱 나오고요. 그쪽으로 네, 받아볼까요? 그쪽으로 받게 되면 나와서 끊는 것이 지금 이곳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단수 치면 절묘하게 백돌들이 지금 흙을 조여 붙이고 있거든요. 안 되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잡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정 선수 스타일상 이렇게 잡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예.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번 최정 선수를 빙의해서 한번 둔다면 뭐. 잘 아시니까? 네. 잘은 모르는데요. 뭐, 이런데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뭐 좀 더 키워서 이수로는 또 좀 무겁게 해가지고요. 이 교환을 해두고 뭐 모자 전에 네. 들여다보는 네. 교환을 한 번만 네. 하고요. 네. 이렇게 모자를 해두고 뭐 이렇게 쉬어가든지요. 뭔가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두 점만 잡는 수를 선택하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네. 저 잠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실리를 차지하고 수습을 하는 유형의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스타일대로 지금 바둑은 짜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105점만 수습을 잘 해낸다면 내가 지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기풍을 집을 지키고 난 이후에 버티는 스타일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김채영 선수를 보고 있고요. 네. 최정 구단 역시 선이 굵게 모자를 씌워갑니다. 일단 이런 모자 때릴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습을 한다면 뭐 이렇게 일감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뭐 이곳을 교환해 두고 이을 때 뭐 뛰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차단 효과는 지금 했거든요. 백이 흙이 차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곳을 가령 둔다고 해도 지금 나와서 끊으면 지금 A와 B로 굉장히 흙이 곤란한 모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곳을 두고 나와서 차단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이제 이 석점을 살렸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서 이쪽에 머리를 내밀면서 수습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흙도 이 지금 이게 뚫은 자세가 굉장히 그 이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백도 그 지금의 이 그림은 고민을 좀 더 할 것 같고요. 그럼 다 연결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건 어려울까요? 네, 지금 연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제 아까 좀 보여드렸지 이 교환을 해두고 뭐 이렇게 수습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까 전에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모양으로 지금 지킨다면요. 지금 이렇게 백이 흙이 이곳을 두면서 이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교환을 아까 잡는 모양에서 이 씌워져 있는 것과 네, 지금 이 호구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잡았을 때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네, 김채영 붙여서 네, 한 점을 네. 내어준다는 건가요? 한 점을 내어준다는 거인지 아니면 좀 더 아니면 네, 다른 방법 네, 있나요? 이 두 점을 버리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따내서요. 펜은 괜찮을까요? 네, 펜은 이 끊는 것은 당장 그 흙이 너무 모양도 안 좋고 끊는 자세 모양도 안 좋고 백이 두 번을 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끊는 그림은 흙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곳을 좀 한 점을 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다시 이곳을 따내게 된다면 이곳을 지키게 된다면 이제 이 교환이 백이 굉장히 따낸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탈출할 모양이 생각보다 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둔다면은 호구밖에는 없는 거군요. 네, 그 호구를 하지 않는다면 백이 그곳을 끼워 있거나 하면 그냥 탄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흙이 두 번을 두어서 지금 백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그 지금 백이 이곳을 날짜로 지켜놓은 것마저도 이제 좋은 수가 돼버릴 수 있어서요. 지금 흙이 이 두술 둔 이상 이곳에서 뭔가 하변에서 백을 괴롭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바둑 시작한 지 2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바둑은 각자 생각 시간이 2시간. 꽤 긴 바둑이고요. 아마 지금 두 기사가 1시간을 이제 정도 이렇게 소비하면서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좋게 사용을 했다면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가시는 이제 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즐겁지만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시합이 끝나면 하루 휴식일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 두 선수를 좀 공평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좀 어렸을 때 얘기기는 한데 김채영 선수도 실제로 친한 선수들과의 승부하는 게 조금은 힘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기사 이제 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떤 가장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재밌는 걸 보면 그 지금 송아지 삼총사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그 서로 이렇게 그 치열한 어떤 승부 경쟁을 해왔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그세 명같이 친한 쪽도 보질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네, 절친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평소에도 시합이 없으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모습을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느냐가 또 이렇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원성진 구단도 얘기를 나눠보면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게더 의식이 돼서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시절에는 뭐 이게 뭐 저도 승부를 해왔지만 네. 주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성적을 내면은 그 이렇게 뭐 주술을 외우듯이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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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나오면 지고 와라 정말요? 뭐 그러니까 뭐좀 그렇게 속좁아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네. 어린 마음에서는 좀왜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기만을 바라는지 뭐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좀 세월의 풍파를 겪다 보니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네. 좀 굉장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같이 성장도 네. 되고요. 근데 어린 시절엔 그래서 성장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좀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또 성장하는 것 같고요. 뭐 네. 다뭐두 가지 다 어떤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김채영 선수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최전 구단이 하변 바로 두어가는 게 아니라 좌하 삼삼을 뒀어요. 지금 흑이 공격을 하고 또 백이 이제 붙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본인이 공격하기에 마땅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곳에 흙이 씌어가는 것은 뭐 실리를 내주게 되고요. 실리를 내주고 이 돌을 다시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최정 선수의 판단은 공격이 쉽지 않다. 지금 이 돌의 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부족한 실리를 다시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의미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은 지금의 흑이 좀 전에 씌웠던 그 수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백이 어차피 이곳에 두지는 않을 거고요. 백이 둔다면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또 지켜서 뒀을 것 같은데 이 교환을 함으로써 백이 좋은 자리를 둔 그런 모양이 돼서요. 조금 아까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좀 살짝 벌어졌습니다. 네. 자, 김채영 선수가 들어간 3-3에 있어서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호창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김채영 최정 김채영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호창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김채영 최정 선수의 결승 1국입니다. 네, 지금 AI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38% 정도 지금 흑이 되니까 뭐 백이 60% 이상 좀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막는 게 이제
유감 같아 보이는데 손 빼기는 어렵고요. AI는 네,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아직은 네,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좀 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진 해설위원이 정말 오랜만에 해설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 그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오유진 선수의 대국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오유진 선수 결승에서 작년에 오유진 국민3배가 네, 결승에서 뒀을 때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1년 만에 하는 거라 제가 여류 전담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네.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가 이 결승 무대로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더 긴장한 모습이시더라고요. 아, 네. 자, 방금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과 같이 된다면 흑이 하변을 지키게 되고 백이 좌변의 흑 한 점을 좀 공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흑이 백이 손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백이 뭐 다양한 수들을 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막는 수든지 아니면 이쪽을 붙이든지요.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많이 두어지는 것들이 자연스럽다, 그 당연히 막아야 된다는 거에서 어떤 당연히 둬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기사들이나 바둑인들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자유를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당연한 거는 없죠. 네, 당연한 수는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는 없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잘 판단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바둑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밌는 게 인공지능이 그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우리가 또 성장했을 때 우리가 처음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와 뒀을 때 어떤 수들과 지금 또 인공지능의 수들 수준이 성장하면서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고요, 수법도 변화하고 있고요.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두고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인공지능도 발전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그 기사들도 바둑 두는 취미로 두시는 분들 역시도 다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 이상한 수를 질문을 드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해설자 분들께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흐름 뭐 그리고 직관, 아 이거는 안 돼 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편견들이 거기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게 다 AI의 효과라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실전은 우선 막아두었고 네. 예. 지금 오창원배가 진행 중인데 오창원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그 바둑 묘수 세 번이면 진다라는 네. 말을 남기셨잖아요. 지금의 그 트렌드 추세로 봤을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분명히 좋은 묘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장면에서 어떤 수를 찾아냈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수들이 많아질 만할수록 불리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묘수를 많이 두면은 뭐 질 확률이 높다 뭐 모르겠으면 판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네. 어떤 묘수냐에 따라 네, 다르겠죠. 네. 근데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묘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불리해야지만 네, 그렇죠. 그 묘수를 찾아내게 되겠어요. 바둑이 유리하다면은 간명한 수를 보통 선택하는 게 네, 보통이잖아요. 자, 김채영 선수도 우선은 막아서 진행을 시키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런 식의 진행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젖혔을 때 받아주는 게 아니라 2단 젖힘을 고려 중이군요. 네, 2단 젖히는 게좀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진행을 100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AI는 뭐 100이 좀 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00이 막는 순간 지금 이렇게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지금 흙이 이곳을 뒀을 때 이거 제끼느냐 안 제끼느냐의 차이지 아마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00이 지금 치받았을 때 이렇게 늦춰박기는 어렵거든요. 늦춰박기는 어렵고 막아야 되고 자충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요. 네. 이곳은 제낄 때 느느냐 제끼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끼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네. 100이 나오는 입구자 모양이 붙이는 건너붙임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또 이곳에 급소를 두면서 또 100의 자세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9번으로요, 백이 네. 꼭 입자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흙이 둔 자리를 먼저 둬서 지켜둔다면 네, 이곳으로 이제 이곳을 두는 것은 흙이 머리를 내밀면서요. 굉장히 이돌이 약해지고 지금 이 모양은 큼집이 나질 않습니다. 이쪽에 뭐 끝내기도 있고요. 이쪽에 제껴 있는 또 끝내기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큰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수인데요. 당연한 수에도 불구하고 뭐두 기사가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두고 있습니다. 한수한 수요. AI가 보여준 수수는 2단 젖힘이었는데, 네, 지금 제낄 것 같아요. 이게 제끼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끼고 느는 모양이 베개 형태가 좀더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네. 과연 지금의 흐름은 역시 백이 좀 편한 흐름이라고 지금 저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한 35%, 65대 35, 62대 38이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AI를 같이 검토해 보는데요. 네. 돌바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뭐 인공지능 사이에서요. 네.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이 지금 돌바람이 한이 정도 수치라면은 그래도 65% 이상 김채영 선수가 우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백이 괜찮아진 바둑인가요? 근데 65대 35는 한 번만 실수하면은 이게 또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게 네. 뭐 65대 35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실수하면은 다시 그 수치가 변화하는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좀65이 정도까지는 기분이 좋다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지금 자체로 백이 좀 네. 기분을 내고 있는 국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최종 구단이 늘었어요. 네, 최종 구단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먼저 떠올린 것 같아요. 늘면 그때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볼까요? 흙이 네. 지금 늘은 진행을 시키고요. 네, 그냥 호구를 치고 지금 버리는 그림을 지금 105점을 버리는 걸 그리고 있거든요. 이거 실전에서 이런 진행 내다보는 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네, 그건 정확한 형식 판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돌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그림은 분명히 지금 백이 이곳을 두고 네. 이곳을 붙여가서 이렇게 지금 된다는 진행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돌바람
네, 보여줬는데 네, 그왜 찔렀던 건가요?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서 버리는 건데요. 이 버리고 살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살리기는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든 버리고 중앙에서 저울 때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을 키워가는 거를 이제 그리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중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거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버리고 또 이렇게 모양을 키워가니까 또 은근하긴 한데 그 기사들의 특징이 먼저 실리를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리를 내주는 것을 굉장히 반대로 싫어하는데 이런 식의 선택은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 그림에서 좌측이 확실한 백집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맛도 있고요, 지금. 과연 김채영 사단도 버리는 진행을 생각 중일까요? 또 이것을 호구치지 않고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차이가 아까 전에 차이가 있다면요. 네. 이거 끊고 이것을 둘때 지금 이것을 넘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버림돌로 해서요. 뭐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흙의 이쪽도 튼튼하고 지금 흙의 뒤수도 많기 때문에 백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수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을 연결하는 게, 네. 일단 딱 봤을 때는 일감같이 보이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호구를 친다는 것은, 분명히 저렇게 붙이게 되면 그렇게 버리는 게 그려지는데도 이렇게, 형세 판단이 나쁘지 않고, 지금 그 연결하는 것은 그한 점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방금 AI가 보여준 참고도가 실전에서 나오겠는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백이 호구친다면, 뭐, 이 백이 이곳을 호구친다고 생각하면 흙이 둘수 있는 수법은 이곳을 안둘 네. 수가 없거든요. 이곳을 손백이 되면, 네,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곳을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어디론가 둬야 돼요. 그러니까 흙이 최고로 버티는 것은 붙이는 게 아니라 또한 군데 버티는 것은 이곳인데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면 다시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런 곳이나 이렇게 후수로 지켜야 되게 돼서 이것은 조금 선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 형세 판단만 김채영 선수가 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뭐 승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만약 좀 인간으로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진행이라고 하면 흙이 붙였을 때 치받고 살려 나가는 건안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버리는 게 겁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붙여나가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미 한숨을 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의 모양이 흙이 머리를 내밀면서 이렇게 진출하면서 백의 모양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깨지게 되고요. 지금 네. 이렇게 지켰던 이 돌도 흙이 나중에 뭐 이제 백이 어떻게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산다고 보면 선소고 이런 데 붙여가고 하면요. 굉장히 수습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단되면 102 6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선택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느는 것을 생각했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호구치게 되면 백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흑의 입장에서 어렵게 하는 건 이런 제끼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AI 분석을 보면서 따라가니까 재밌네요. 네, 그 AI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서슴없이 두고 그리고 또그 과정을 또, 아, 왜 그런가를 또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이게 또 바둑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제 너무 AI를 의존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흔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세돌 교수님 창의력이 우리 많은 기사들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AI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부를 너무 많이 나보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존도가 좀 네,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둬야 돼 하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생기게 되면 본인의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AI를 보면서 결국에는 중반까지 AI를 똑같이 따라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바둑을 둘 수 있고 그렇게 둬가는 게 자기 바둑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둑 TV의 슬로건 자체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바둑은 생각하면 할수록 재밌는데 이게 그게 어떨 때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가지고요. 힘들 때도 네. 많죠. 정말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바꿔치기 이후에 형세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시간이 없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냥 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실전에서는요. 사실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봐도 두 가지에서 뭐 정해져요. 뭐 예, 입구자로 지키거나 아니면 호구를 치거나. 그런데도 이제 그 어떤 그 이후의 그림, 그리고 이 이후의 그림을 그린 이후의 형세 판단, 이런 거에 어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둑 프로 기사들은 몇 수 앞이나 내다봐요? 라는 건데, 네.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건 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게 또 간명하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감각적으로 두고요. 네. 네.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틀렸다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직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로. 네. 네. 완벽한 네. 수읽기가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가 그냥 막아갔어요. 네, 그것을 그냥 예상을 해봤던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아마 이제 분명히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쪽을 끊는 싸움 아니면 나와서 호구 치어서 끊는 싸움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한번 네 바로 지금. 참고도부터 놀라보시는군요. 네. 뭔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놀라보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저도 이제 저의 생각은 이거 이렇게 끊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끊는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물어봤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3번으로 네. 6의 자리를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끊게 되면 이렇게 둬서. 역시 이제 이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갔을 때 이 돌이 호구 쳐져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더 낫다. 그것은 이제 이건 당연히 이렇게 따내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돌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쳐져 있으면 흙이 이쪽으로 반대로 들여다보는 거나 어떤 그런 활용 수단이 남는데 지금은 이제 활용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냥 기 한 점을 기를 내줘도 이 한 점 빵 때리고 중앙 부근에서 충분히 뭐 싸우는데 유리하다. 이 그림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끊어가는 거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이곳을 막으면서 약간 지금 100이 떨어졌거든요. 100은 그러니까 떨어졌나요? 네. 지금 40, 흙이 46%니까요. 지금 58대 42, 지금 60대에서 약간 떨어졌거든요. 네. 흙이 저쪽으로 넉점을 끊어갔을 때는
막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중앙으로 끌어갔을 때는 지금의 수가 조금 백이 손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최정 구단 스타일상 중앙을 끌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끌어갈 것 같은 게 두고 이렇게 둔다면요. 이것을 아까 전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치고 뛰고 띠으로 해서 지금 이 돌이 좀 더 무거워졌고요. 또 어떻게 백이 아까 전에 이 그림까지 그려졌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흙이 탄력적인 모양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시 이것으로 흙이 뭐 어떻게 정리되고 흙이 있게 되면 굉장히 그 돌들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네. 그 이 지금의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미생이라는 게 좀 만족스럽지가 네. 않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치고 나오는 자세는 이렇게 먹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나요? 뭐 저는 먹지는 않을 한 점 넉 점을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잡고도 뭐 이제 잡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뭐 최정 구단의 스타일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네. 이 돌도 무거워졌고 이 돌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싸울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한 수 한 수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답이 딱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정답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갈림길에서 지금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네. 이게 또 상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조급한 마음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차이가 나도 다 사용해서라도 좋은 수를 찾아내는 네. 편이 네. 더 좋겠군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의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로 일단 중국에 있는 기사들은 이런 어떤 선택지가 있으면 바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르죠. 네, 거기서 고민 한국 기사들보다 고민을 좀 덜하고 어떤 선택을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선택을 하고 두면서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을 해서 결정 완벽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둘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때도 그렇죠. 많고요. 그러니까 좀 한국 기사들은 뒤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도장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아이들을 네, 같이 지도하고 있죠. 네, 네. 입단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스타일이신지.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도장이 뭐 있는데요. 다 조금씩 어떤 교육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그럼에도 저는 이제 교육을 이제 하는데 좀 많이 절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진다는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네. 본인에 맞는 걸 찾아내야 네. 되는군요. 너무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따라하는 수법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실력이 약할 때는 지는 게 어렵긴 하지만 지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지는 거야 쉽죠. 네. 뭐 지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네. 프로기사를 꿈꾸는 많은 또 어린 친구들이 바둑을 시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져라. 뭐 둬야 지는 거고요. 지려면. 많이 져봐라. 많이 지려면 또 많이 둬야 되는 거고요. 지는 게 네. 너무 괴롭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바둑을 중도에 포기하는 또 많은 학생들의 특징 이제 어느 순간 그 지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못 이기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장에 오기 전까지는 바둑 교실이나 뭐 방과후나 그 기타 이제 여러 이제 교육
주목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 자기가 주목받고 이기는 그룹이었다가 도장을 오게 되면 네, 으뜸인 친구들이 네. 도장을 가게 되죠. 네, 그 자기 어떤 최선 자기 그 구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기재다, 최고로 받고 잘 둔다 하는 친구들이 도장이라는 데 결국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는 이제 그런 친구들만 모이기 때문에 네. 승률이 분명히 이제 그전 예전 같은 승률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견디는 경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도장에 가두수도록 한데 또 연구생이라는 데 들어가면 더 많은 네, 또 그렇죠. 선수들이 있고요. 정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지는 걸 잘 지게 되면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뭐 실력이 느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입단 준비를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물론 저는 네. 실패를 했습니다만. 보면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프로 기사의 생활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깜짝 놀랐던 게 아 내가 이래서 입단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예, 저도 이제 뭐 이제 이소영 캐스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그 뭐 학생들이나 그리고 바둑을 지망했던 학부모 님들이나 그리고 또 바둑 관계자들이 그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들은 천재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들은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노력도 네. 많이 하고 바둑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던 이기던 바둑 두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원성진 구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위치까지 가는데 뭐 저는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몇 번 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송아지 삼총사가 그 객관적으로 그 첫 번째 타이틀 따고 했던 친구들이 먼저 타이틀 땄던 친구들이 뭐 박영 구단이 최철한 구단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늘 송아지로 그 같이 묶여서 같이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선수들이 분명히 더 성적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20대 때 그 입단하고 10대 후반 20대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뭐 저는 무조건 말도 못할 정도로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원성진 구단은 마지막 세계대회에서 송아지 중에서 마지막 세계대회를 우승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못할 때 원성진은 그 진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 마지막 그 송아지 중에 마지막 세계대회를 우승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그 높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르시는 분들에선 천재였고 그 운이 그 결국에는 우승했다라고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천재가 그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이겨내서 지금의 원성진 구단이 있었다고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끝나면 너무 서운하죠. 네. 아, 저희가 최종 구단이 장고를 하다 보니까 방송이 어떻게 보면 좀 학부모 상담까지 아, 네. 같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호구 치고 끊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최정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승부처 가장 큰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결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음 수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장면인데 아쉽게도 이제 편성 관계상 저희가 네. 여기서 일부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끊느냐 호구치고 끊느냐 등 두 가지 어떤 갈림길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그 결정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승부가 결정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최종 구단이 어떤 수법을 들고 나오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